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and welcome back. No place like home 이라고 하죠. 따뜻하고 익숙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홈처치만큼 귀한 천국의 잔치의 예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이코스 예배도 귀한 천국의 잔치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오이코스 예배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감사로 살아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천국잔치 토요일 6시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너 성결키 위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특별히 엘리바스의 말에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실망한 욥이 그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실은 이들의 말은 15절 보니까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또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좀 위로를 얻기를 원했던 욥. 구구절절 맞는 말 같지만 실은 욥기 42장에 보면 엘리바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들의 말이 욥에게 옳지 않다라고까지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왜 틀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실은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실은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욥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죠. 즉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찾아왔는데 실지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도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22절에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말했더냐. 지금 욥은 다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욥이 자기네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언제 내가 그러한 재물을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 있느냐. 도와달라고 한 적 있느냐.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말로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아닌 정죄의 화살을 날리듯이 그런 아픈 말을 하느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실은 말은 옳았지만 그들의 의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것이죠. 친구와 함께 옆에 있어주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덜커덕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더 나아가서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럴까 봐, 돈을 달라고 그럴까 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종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내 원수 좀 갚아달라. 이런 요구를 할까 봐 오히려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틀렸구나. 친구와 함께 아픔을 느껴주고 친구와 함께 울어주고 친구와 함께 마음 아파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친구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지 않을까, 돈 달라고 하지 않을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해와 어떤 물질적인 손해와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의 군대를 끌고 나가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면서 인명피해까지 각오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이 걱정이 됐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들의 말은 말과 달리 말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틀린 말이었다, 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가 많은 말로 위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아니 말을 하는 것보다도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난당하는 친구들, 아픔당하는 친구들, 어찌할 바 몰라서 우리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말이 짧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같이 옆에 앉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긍정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친구의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우리들의 그 친구들이, 어려운 당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변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또 항변을 하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친구들은 계속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답답한 것이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에 오히려 큰 상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행악자다, 행악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혀로, 위로의 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행악자로 남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혀로 사용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기로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은 우리의 혀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를 세워주라, 일으켜줘라,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화 한 통 걸고 또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수많은 어려움과 또는 원치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 곁을 지켜줬던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어려움 당한 자와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진정한 친구의 위치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